자, 안녕하세요. 3대3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테란이 나왔고요. 같은 편은 토스, 저그 이렇게 나왔네요. 저프태 조합. 자, 전 바이오닉 가겠습니다. 6시가 나와가지고 맵은 8인용 맵이에요. 6인용 맵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6시가 나왔겠죠? 올라가 딱 3배로 4배로까지 올려볼까 한번? 마린을 초반에 좀 빨리 뽑을까? 마린 많이 뽑는 것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태클을 좀 빨리 올리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카데미를 좀 빨리 올려서 메딕 누나, 저는 메딕 누나를 빨리 보고 싶거든요. 누나를 빨리 봐야지. 이거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죄다 남자잖아. 메딕 빼고 여자가 어딨습니까? 드랍십 여잔가? 드랍십 여잔가요? 드랍십 하면은 근데 여자 목소리 들리긴 하는데, 아 어쨌든 네. 뭐 사라 캐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맵에서는 빨리 메딕 누나를 뽑아야 돼. 나 메딕 누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 근데 돈이 없어. 9시 저그. 나머진 모르겠다. 알아서 정찰해 주시겠죠? 이거 왜 안 가? 이거 움직여. 아! 움직이란 말이야. 움직여.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거 하고 있나 보다. 서프를 이제부터는 두 개씩 바로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딕 누나가 있어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메딕 누나가 갖춰줘야지 이제 마린들이 힘을 내요. 화맷도 그렇고. 카벳 한번 돌려주고 얘네는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그냥 계속 이제 그거 짓는거죠. 서플 일단 사업부터 누르고. 자, 파벳들 나오면은 한번, 아니다 우리 편 12시 공격받네. 같이 가자. 파벳은 그냥 여기다 냅두고 빈집 대비용, 네 빈집 대비용으로 저희다 냅두고 그러면 서플이나 지으세요. 님도 서플 바로 지으시고요. 자, 우리 편 압박 좋아요. 같이 가요. 같이 이런 게 바로 팀플이죠. 네, 앞쪽에서 질럿이 공격하고 뒤쪽에서는 마린이 공략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 끝났어요 이거는. 100% 끝났습니다. 200% 끝났어요. 200% 300% 잘 가세요. 네, 빠이빠이. 쭉 올라가서 프로브 잡으세요. 프로브. 네. 프로브 다 녹여버려. 잘 가시고요. 네, 빠빠이. 아, 돈 없어요. 돈 내놔, 돈. 그리고 이제 혹시 빠른 럴커를 했다면은 럴커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터렛을 하나 지어주고요. 서플도 하나 짓고요. 돈 주세요. 돈. 돈이 없어요.
자, 어디로 한번 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테란한테 가자. 테란. 소. 네, 갑니다. 그리고 빈집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벙커를 아끼지 말고 지으세요. 네, 아낌없이 지으세요. 좋았어. 이거는 100% 밉니다. 못 밀면은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시 테란이 지금 메카닉으로 전환을 했는데 메카닉으로 전환을 한 판단이 완전 안 좋았어요. 네, 잘 가세요.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 일꾼 강제어택! 아, 길 비켜, 이씨. 아, 이것들이 진짜 길 자꾸 막고 있어, 이씨. 녹여. 나갔지만 녹여. 나가도 상관없어. 어, 저거 나온다. 저그가 지금 보니까 히드라 위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은 별거 없습니다. 저는 올탱크 가자. 올탱크. 네, 올탱크 가는게 좋을 것 같아. 뭐, 뮤탈도 아니니까. 네, 6시가 가스가 되게 안보여가지고 올탱크 가는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가스가 많이 안보이니까 좋은 판단은 아닌데. 스캔 한번 뿌려볼게요. 아직 스캔 아직 안된대. 마린 어느정도 뽑아놓고 여기다 시야 좀 해놓을게요. 혹시라도 드랍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팩토리 짓고 있었던 거구나. 미안. 자, 스캔 한번 뿌려볼게요. 입구에 하나 뿌리고 여기 하나 뿌리고. 스파이어 모습은 안 보이죠? 스파이어 갈 수가 없죠. 어떻게 스파이어를 가. 안 미나? 그냥 한번 이거 갖다 버릴게요, 그냥. 예. 네. 필요 없기 때문에 갖다 버립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요, 가스와 그 다음 팩토리에요. 네, 커맨드도 필요하고요. 돈을 막 쓰세요, 그냥. 예. 돈 막 써. 막 써도 돼요. 어, 여기 밀리면 안 돼. 밀리면 곤란한데. 아, 로컬 빨리 앉아. 한 마리 잡았고. 아,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잡어. 한 마리만 더. 그렇지. 빼. 이제 빼. 한 마리라도 살아남자. 너라도 살아남아. 너라도. 아, 살아남았다 그래도. 10킬짜리에요, 10킬짜리. 이거 영웅이거든요? 이 영웅은 좀 구석에다 짱박아 놓을게요. 훈장 줘야돼, 저 영웅 말이네. 저곳에서 또 살아남았어, 심지어. 어디서 뭐 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 파일럿. 아, 여기서도 그 소리가 나네? 아, 돈 진짜 없다. 야, 이거 다 띄워버려. 다 버려. 다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린 여기다 갖다 놓고요. 혹시라도 드랍이 올 수 있으니까 드랍에 대한 대비 좀 해놓고. 야, 끝내면 안 돼. 나 올탱크 진출해야 된단 말이야. 아, 끝내면 안 되는데. 끝내려고 하시네. 아유, 끝내세요. 네. 근데 끝내지도 못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히드라가 나와요? 잘하셨어요. 네. 야, 너 그만 깨. 왜 이렇게 욕심이 과해? 10킬 정도만 했으면 됐어. 매닝 누나 3마리랑 같이 놀고 있어. 아, 부럽다, 이 마린. 근데 넌 구석에 짱박혀 있어. 숨도 못 쉬게. 짱박아 놔야지. 좋구요.
여기 저기다 갖다 버리시고요. 뭐 딱히 스파이어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대비할 게 없어요. 대비할 게 없고 올팩토리 간 다음에 토스분 혼자서 밀어도 밀 수 있는데 밀질 않으시네. 너 왜 다시 돌아와? 자, 슬슬 나가볼까요 이제? 갖다 버려. 서플 파괴시켜주고요. 서플 왜 파괴시키냐고요? 당연히 파괴시켜야죠. 길을 막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길 막으면 기분 좋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길 막으면 기분 안 좋잖아. 네. 길을 뚫고 나가야지. 자,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저급은 과연 막았으면 좋겠다. 나의 탱크의 폭격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았으면 좋겠는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길 막아놔. 길 막아. 우리 편 못 가게 길 막아놔. 봉쇄해놓습니다, 이렇게. 네. 자, 봉쇄해놓고 모르는 척. 네, 저는 모르는 척. 마치 나는 모른다. 길 막은지 모른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길 막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같은 편도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아, 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 잘못했어. 아, 그렇다고 동맹 풀 건 없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렇다고 동맹 풀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말로 하면 되지. 아, 나갔네요. 아, 아깝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